새울이라는 작품 자체가 자연과 소통하고 또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가고 또 그거를 표현하는 우리들의 움직임이 또 관객들에게 굉장히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본능을 더 느끼게 해주고 때로는 이제 안무자가 요구하는 나무가 됐다가 또 때로는 동물도 됐다가 또 때로는 사람도 됐다가 신도 됐다가 이런 것들을 이 작품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자연과 좀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흥미로운 작품입니다. 초연 때 이 공연 연습을 하면서 다리가 한번 사실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무용단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수술 기간이 필요해서 쉬었던 이제 작품이었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솔직히 많았었는데 재공연 때 좀 더 체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애착이 훨씬 더 다른 작품보다는 많이 갔던 게 사실이고 또 이번에는 또 우연치 않게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더더군다나 뜻깊은 작품이죠. 네. 좀 더 무겁고 좀 진중한 춤을 조금 저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처음으로 무용을 접하는 분들도 아 그냥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오히려 또 이렇게 가볍게도 볼 수 있을 만큼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